그동안 강서 보건소가 멀어서 다니기 힘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강서구가 1월 31일 방화보건지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가 방화동 메이빌 아파트 1층에 258제곱미터 규모의 방화보건지소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인근 지역의 특성상 방화보건지소는 유헬스 만성질환관리실, 소소건강상담실, 주민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헬스 만성질환관리실에서는 한 번의 모바일 등록으로 혈압, 스트레스 등을 체크할 수 있고 만성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 간호사에게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소건강상담실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주민 프로그램실은 주민 스스로 운동 실천, 영양 교육 등 건강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방화보건지소에서는 마을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사회복지사가 팀으로 의료취약 주민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건 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화보건지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방화보건지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방화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됩니다.